네, 이데일리 TV입니다. HFR, 다산네트워크스, 케어랩스, 비덴트, 후성, 호텔신라, 극동, 유화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현대중공업지주, 화승엔터프라이즈, 신흥SEC, 포스코, 기아차, 에이티넘 인베스트, 바디텍메드, ST팜까지 담았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앱클론, SK하이닉스, 이루다, 혜성DS, 텔레칩스, ST큐브까지 올려봤고요. MTN은 DLENC, 이마트, 선진뷰티사이언스, 네이버,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흥국FNB, 대한해운 초록뱀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전반적인 관심주 흐름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장의 관심주.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해외 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살펴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경기 회복 관련주에 조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전반적으로 좀 관심주들을 좀 살펴봤을 때 그동안의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부재한 모습 보였지만은 오히려 근래 들어서는 다시 한번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관심주로 좀 많이 몰려졌던 것 같고요. 예. 특히나 뭐 어떤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뭐 철강주 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주라든지 해운주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반면에 또한 이슈가 워낙에 큰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좀 관심주로 많이 꼽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 보죠. 첫 번째 종목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제가 비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네, 비덴트. 요즘에 비트코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춤했다가요. 다시 또 상승 흐름을 타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에 이렇게 시장 속에서도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워낙에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관련주들도 시장 안에서는 좀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덴트도 마찬가지 비트코인 관련주로서의 어떤 조금 거의 뭐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도 나타내주기로 했었고요. 예. 최근에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6,500만 원대까지 올라 하면서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에 유독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덴트의 경우가 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약 10.3%가량 직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빗썸 코리아 최대 주주인 빗썸 홀딩스의 지분까지 34.24%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빗썸의 지분 구조상으로 본다면은 단일 최대 주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소식으로는 그 JP 모건이라든지 CME 그룹 계열이 빗썸의 지분 취득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에 비덴트 또한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덴트의 일봉 흐름 보시면은 좀 더 변동성이 최근 들어 확대가 되는 모습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지만은 결국은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장중에도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테마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움직여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슈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동종목의 경우는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신규 매수의 관점보다도 이 보유자분들 영역에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은 조금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손절가의 경우는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이 12,5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목표가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15,0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덴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세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한 6,400만 원 선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비덴트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하락 반전하면서 약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15,0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경기 회복 수혜주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지난주도 좀 핫했고요. 예. 네, 맞아요. 최근에 그렇게 좀 경기 민감주들이 워낙에 시장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는 이 포스코의 흐름도 앞으로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철강 자체가 워낙에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철강 가격 자체가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여전히 철강 가동률이 좀 코로나 수준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 바로 자동차 판매량인데요. 예. 이렇게 자동차 판매량으로 대변이 될 수 있는 수요 회복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철강주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또 수혜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양해에서도 제시가 되었던 올해 재정 적자율 목표치가 3.2% 등과 같이 이렇게 중국 철강 수요가 완만하게 견고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철강 가격에 대해서 올해의 경우는 조금 더 주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도 이 경기 회복 관련주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철강주의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에 또 최근에 이렇게 흐름 봤을 때는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경우는 오히려 가격대를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면서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11선 이탈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시도하면서 올해 11선을 다시 한번 또 재탈환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반등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뭐 움직임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철강 가격이라든지 또 철강주들이 당분간 주목을 받게 된다면 올해 흐름 자체의 경우는 조금 더 중기적으로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신규 매수의 경우 조금은 보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뭐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의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손절 라인의 경우는 21선 부근인 28만 4천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의 경우는 전고점 부근 33만 4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보유자 관점에서 좀 전략을 체킹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30만 원 선인데 손절 라인은 28만 4천 원, 1차적인 목표가는 34만 4천 원 선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최근 들어서 기관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네요. 자, 이렇게 포스코 알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대한해운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강주, 또한 핫했죠. 네, 예. 맞아요. 철강주에 이어서 대한해운, 해운주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경기회복 관련주로 좀 주목이 되었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도 최근 들어서 시장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또 꾸준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경기회복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 안에 또한 해운주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 대한해운뿐만 아니라 뭐 HMM이라든지 펜누션이라든지 이렇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단 벌크성 운임 지수의 경우가 최근 평균 1,500을 또한 웃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워낙에 글로벌적으로도 경기 회복세에 대한 어떤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를 실어 나르고 있는 벌크성 운임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고요. 경기 회복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해운 업종의 장기 불황도 서서히 마무리되는 국면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에 해운주들도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대한해운의 일봉 흐름 보시면은 이 이평선 자체가 정별로 만들어지면서 최근 들어서 완만하게 우상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5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오히려 우상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추가 상승도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신규 매수의 경우는 조금은 시장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노려보신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손절 라인의 경우는 11선 부근이 3,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목표가의 경우는 전고점 부근 4,2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4,200원 선. 지금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우호적인 흐름일 것이고 해운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 봐도 좋다 뭐 이런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좀 동일하시나요? 네, 저도 일단은 그 의견에 좀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이 해운 업종들이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고 있었는데 그 터널을 서서히 벗어나는 이제 국면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 받았지만은 또 이 또한 기저 효과가 나타나면서 해운주의 경우는 올해는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 대한해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뭐 본부장님의 관심주 봐야 되겠죠. 예. 네, 저희 오늘장 관심주는 LVMC 홀딩스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 제조와 생산을 또 하고 있고요. 은행 등과 같이 다양한 계열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LVMC 홀딩스가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라오스라든지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동남아 시장 쪽입니다. 예. 옛날과는 다르게 이 동남아가 또 새로운 그 먹거리 사업처럼 또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진출을 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LVMC 홀딩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을 하고 난 뒤에 조립을 해서 현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인도차이나 반도 주변국으로 사업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얀마에서는 유일하게 현대차 판매를 또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시장 점유율이 좀 최근 들어서 12%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앞으로도 시장 점유율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미얀마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도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가 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제가 LVMC 홀딩스의 경우가 근래 가장 긍정적으로 본 점은 바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예. 요즘 시장 자체가 흔들흔들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좀 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은 LVMC 홀딩스의 경우는 최근에 시장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견조한 주가 흐름을 좀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LVMC 홀딩스의 경우는 강한 지지 라인을 좀 자리를 잡고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은 어떤 실적 턴 어라운드라든지 동남아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길게 봤을 때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살펴볼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VMC 홀딩스의 경우가 오히려 지금 자체로서는 이렇게 좀 지지라인 4,000원 초반권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21선 돌파하게 된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4,500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관심주 LVMC 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4,100원 아래에서 가능하시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3,920원, 목표가는 4,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와 차트가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LVMC 홀딩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표가 4,5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